요즘 정말 트로트계는 10대들이 점령했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어린 가수들이 확 치고 올라와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MBN 현역가왕에 출연해서 미성년자의 나이로 성인 현역 가수들을 이기고 1등을 차지한 가수 전유진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유진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은 프로 가수로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전유진의 모습에 더해 아무래도 아직 한창 좋은 나이의 10대 가수이니만큼 전유진의 풋풋한 애정사 등의 사생활에도 흐뭇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 전유진의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전유진 저렇게 예쁜데 남자친구 당연히 있을 듯 전유진이랑 사귀는 남자 누굴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가끔씩 퍼져나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 전유진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상형을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스터로또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유진은 박지현을 콕 집으며 두 달 동안이나 박지현이 생각나서 미스터로또에 재방문했다는 폭탄 발언을 남겨 시청자들의 반응을 뜨겁게 달궜는데 뿐만 아니라 전유진은 박지현의 매력 포인트로 키도 크고 무대에서 멋있고 귀엽다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정말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던 전유진의 이상형 고백에 시청자들은 흐뭇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요즘 방송에서 흥미만을 위해 서로 좋아하는 척 이상형인 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이상형 고백으로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전유진의 기습 고백은 그만큼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미스터로또 촬영 당시 전유진은 박지현과 맞대결이 성사되었을 때 오빠가 계속 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늘 살살 하려고 한다는 애정 가득한 승부 조작까지 예고했고 그런가 하면 박지현은 전유진, 소유미와 흥미진진한 삼각관계 휩싸여 박지현과 소유미의 듀엣 무대 질투심 가득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결국 소유미가 전유진에게 언니가 미안해라고 사과할 만큼 촬영 내내 박지현에 대한 전유진의 애정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미스터로또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전유진과 박지현이 실제로도 사귀는 현실 커플이 아닌지 예상하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로 프로그램에서 보인 둘의 모습은 참 잘 어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요새 가수들의 연애가 흠도 아니고 오히려 젊은 나이에 예쁘게 연애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더더욱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많은 만큼 전유진이 진짜 박지현과 연애를 한다고 해도 싫어하는 대중들보다 응원하고 좋아해주는 팬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박지현에 대한 전유진의 애정은 가수를 좋아하는 팬의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여 둘의 연애를 은근히 바라던 일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공식적으로 전유진은 남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역가왕 출연 당시 서른도에게 연애금지령을 받기도 했던 만큼 적어도 당분간은 연애할 생각도 여유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른도가 전유진에게 연애금지령을 내린 이유를 보면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현역가왕 11회에서 국가대표 탑 3분을 뽑는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졌는데 결승전 1라운드는 국대의 필살기 1위 쟁탈전으로 꾸며졌고 특히 1위 쟁탈전이라는 타이틀답게 1라운드 중간 1위를 한 현역이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 위로 올라와 함께 점수 확인하는 밀어내기 시스템이 도입되어 극한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전유진은 너무 긴장한 탓인지 무대를 마친 후 눈물을 주룩주룩 쏟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 라운드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밝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금방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전했는데요. 옆에 있던 현역이 전유진의 손을 만지며 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라며 놀라고 다른 현역들 역시 긴장한 전유진을 걱정했는데 이런 광경을 본 마스터 서른도가 전유진을 향해 무대에 앞서 두려움에 떨고 부담감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전유진을 위해 연애금지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굳이 연애금지령이 아니더라도 현재 전유진의 상황은 남자친구를 만나 여유롭게 연애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현역가왕 우승 후 탑7에 포함되어 현재 전유진은 국가대표 트로트 가수의 자격으로 일본에 건너가 한일가왕전을 준비하느라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4월 2일 첫 방송되는 한일가왕전은 대한민국 탑7과 일본의 탑7이 트로트 대축제를 통해 서로의 친선을 다지는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한일가왕전 프로필을 보면 전유진은 입을 앙다문 채 팔짱을 낀 모습으로 똑 부러진 면모를 보이며 현역가왕 일대 가왕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일가왕전의 제작진은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국가대표들은 한국과 일본의 시청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한일합작 트로트 국가대항전 한일가왕전을 응원해달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전유진이 한일가왕전에 신경을 쓰느라 연애 등 다른 곳에 신경을 전혀 쏟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번 트로트 한일전은 친선이라는 주제와 다르게 막상 프로그램 자체는 경연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일부 대중들의 추측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현역가왕 당당한 1등을 차지하고 일본으로 간 전유진이 혹시라도 일부 대중들의 추측대로 한일가왕전 1등을 따로 뽑는다면 졸지에 1등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추측에 전유진의 팬분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분노하는 분위기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중들과 팬들 사이에 이처럼 널리 퍼져 있는 추측을 전유진도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절실하게 노력해서 가져온 가왕 자리를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 때문에라도 전유진은 이번 한일 가왕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거라는 예측이 높은데, 사실 전유진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촬영이 끝나고 첫 방영을 앞둔 한일 가왕전에 대한 스포일러가 퍼져 있기도 한데, 스포일러 내용을 살펴보면 한일 가왕전의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MVP 자리를 결국 전유진이 아니라 린이 차지했다는 소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더해서 린은 MVP 자리를 자신이 갖지 않고 평소 아끼던 다른 탑7 멤버 김다현에게 양보하면서 김다현을 대놓고 밀어줬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 만큼 지금 원조 1등인 전유진의 속이 말이 아닐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 여부는 4월 2일 한일 가왕전 첫 방송을 봐야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노한 일부 대중들도 말을 아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전유진은 현역 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도 뒤이어 소화해야 하는 아주 바쁜 일정으로 한일 가왕전에 신경 쓰고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제대로 해내려면 정말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건데요. 현역 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는 4월 20일 서울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특히 전유진의 고향인 포항에서 2회차 공연 모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남다른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추가 오픈 요청 문의가 너무 많아 결국 기존 6월 22일 공연에서 6월 23일 2회차 공연을 추가해서 총 4회 차 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유진의 고향 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팬들의 많은 걱정과 사랑을 받는 덕분인지 전유진은 딱히 남자친구가 없어도 충분히 애정 가득하고 행복한 마음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겠는데, 언제나 팬들의 사랑에 그 이상으로 보답해주는 기특한 가수 전유진의 앞날의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또 언젠가는 전유진의 곁에도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